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저희가 오프닝 프라데이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보다 보니 사실 쿠버네티스는 뭐 AWS가 됐던 애저가 됐던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라우드가 됐던 혹은 베어메탈에 됐던 아래에 있는 인프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서 각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유저 그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유저 그룹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둘째 날은 그 유저 커뮤니티끼리 좀 힘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공동 워크샵이라고 해서 유저 그룹에서 한 분씩 나와서 어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옆에 있는 E6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각 유저 그룹에서 각각 유저 그룹의 특색이 있는 핸즈온을 진행하는 식으로 오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방에서는, 안승기님,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의 안승기님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AWS 한국 사용자 그룹의 유정열님이 한 30분 정도씩 맡아서 기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 진행될 안승규님은 쿠버네티스 비기너에 대한 얘기고요. 혹시 전 시간에도 이 방에 계셨던 분들은 에론이라는 분이 사실은 자바 앱을 가지고 도커로 걸음마부터 혹은 진짜 이시오 같은 서비스 매치까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굉장히 쉽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요. 오늘 그거를 들으셨으면 이제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더 들으시면서 이해를 더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그 옆방에서 이제 큐브 스프레이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포 비기너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쿠버네티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쿠버네티스를 이제 이제 모 회사에 한번 이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0명, 250명 정도가 이제 다 모인 곳인데, 거기는 이제 그 맥북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PPT를 복사해서 이제 실습형으로 하려고 하죠. 오늘도 이제 약간 실습형을 보여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보여드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더군다나 이제 1시간 반이니까,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너무나 깊은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세미나 있잖아요. 그 오픈스택 세미나. 거기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거든요. 약간 난이도 있는 설명이었고, 오늘은 그거를 정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쿠버네티스는 그 유저 그룹은 저희 이제 2016년에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1,100명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 이제 설립 목적은 저변 확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친목도 모으고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 이 처음에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그냥 일반 소스였다가 이제 CNCF 재단에 기증되면서 이제 CNCF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분야로 이제 계속 저희 유저 그룹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속하셔서 약간 서로 이제 하셨으면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을 맡고 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 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쿠버네티스를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터미널로지인데, 문제는 쿠버네티스의 터미널로지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큐블렛도 있고, 서비스, 리플리카셋, 노드, 디플로이먼트, 아주 일반적인 건 없죠. 퍼시던트, 볼륨, 클램 이런 것들 쫙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하나씩 처음부터 그냥 그 단어만 설명드리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파드부터 설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파드와 컨테이너 설명하고, 파드 설명하고, 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설명하고, 이거 다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이제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평으로 볼 건데, 이게 약간 우리들이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아키텍트라든지 아니면 오퍼레이트 우리 이제 운영자분들이 이제 아니면 시스템 엔지니어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거나 이제 운영할 때 보면 우리 이제 DB 많이 쓰는데 DB 접속할 때 IP 포트 어떻게 하냐? 클라우드에서는 우리 다 DNS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우리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 그 IP나 아니면 이런 포트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DNS 기반으로 변경 IP가 변경되도록 쉽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 어플리케이션 우리 당연히 멀티로 띄어야 되고 로드 밸런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 많이 쓰지만 운영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이제 좀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석이나 아니면은 그 설날이 지날 때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이제 레거시 내부 프로젝트라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많이 늘리는 작업들을 그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좀 쉽게 관리하고 싶고 설정 파일도 관리하고 싶고 그리고 한번 배포하는데 A라는 서버가 열 대인데 한 대 빠지고 막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러면 한 대 빠졌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어플리케이션이 죽었는데 혹은 행위 걸렸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리스타트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시간이 36분.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샘플앱을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RS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 참석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등록하는 간단한 그 파이썬 앱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간단한 그 파이썬 앱 하나 웹 하나를 띄울 거고. 그 다음에 몽고DB를 뜰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해서 외부로 접속해서 몽고DB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을 할 겁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은 제가 이렇게 좀 구성을 했어요. 큐브스프레이로 앞단에 하셨으면 이제 보셨을 텐데 마스터 3대를 놓고요. 그 다음에 노드 4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를 했어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것을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 큐브스프레이를 활용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전은 1.10.4 최신 버전 아니죠. 1.11이 나왔으니까 요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기 배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배포 스케줄링 가능한 기능을 쓸 건데요. 쿠버네티스는 그 해당되는 노드마다 그 어떤 설정 그 키밸류 값으로 그 해당되는 그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K1 노드 3에다가 제가 데이터베이스 몽고DB를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enabled라는 키 밸류를 줄 겁니다. 키가 데이터베이스고 enabled가 이제 밸류 값이죠. 그래서 이제 K1 노드 3에다가 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듣는 게 쿠버네티스 하다 보면 디플로이먼트죠. 근데 디플로이먼트라는 거를 외우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몇 개를 띄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리플리카 그 인스턴스 개수죠. DB는 아직 클러터링으로 샘플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원으로 띄운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레이블을 주는데 요 해당되는 부분들 레이블을 주는데 요 부분은 그 DB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요? 그러니까 DB를 어떤 그 뭔지를 알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B를 찾아갈 수 있게끔 레이블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구글이 이렇게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레이블이라는 방식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글이 내놓은 제품의 대부분 보면 요 레이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역시 그 쿠버네티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로 찾아가는 것들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노드 셀렉터는 아까 이제 스케줄링 할 때 주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를 내가 노드 03에다가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드 03에 띄울 때 그 아까 키 밸류 값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네이블드라고 줬죠. 그래서 노드 셀렉터를 주면 그 노드에만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어떤 컨테이너를 띄울까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도커 헙에서 그 몽고DB 이제 3.3을 가져와서 이제 설치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내부 리파지토리가 되면 뭐 registry. 뭐
컴 해가지고 이제 스레시 붙고 이제 뭐 몽고DB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할지 내부를 할지 레지스트리 쳐다보는 건 여기다 주시면 돼요. 그 포트는 몽고DB 기본 포트인 27017. 이건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뜨는 포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포를 하면 실제적으로 몽고DB가 배포가 됩니다. 다 설명하고 실습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몽고DB가 설치가 되면 이제 몽고DB를 아까 그 내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27017로 이제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몽고DB는 사실상 그냥 연결되진 않아요. 뭐냐면 몽고DB는 바로 IP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그 DNS명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인데 DNS명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몽고DB라는 겁니다. 서고띠. 서비스 이름이 곧 DNS명이다. 서고띠.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27017. 그러니까 이 DNS명으로 찾아갈 때도 자기 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포트가 27017이라는 거고 타겟 포트는 아까 DB 컨테이너 포트예요. 그래서 DB 포트가 27027로 연결한다. 그래서 내가 그 서비스 포트는 바꿔도 됩니다.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뭐 80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명에 80으로 접속하면 DB에 27017로 연결되는 거죠. 셀렉터는 아까 제가 DB를 찾아갈 때는 찾아가는 방법에는 레이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준 레이블이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셀렉터로 선택을 하는데 레이블을 그 DB 레이블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서비스 이 DNS명은 몽고DB라는 DNS명은 이제 해당되는 그 DB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몽고DB라는 서비스명이 바로 연결되는 거를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설치된 모습인데 아까 이런 YAML 파일을 만들어서 Kubernetes로 이제 YAML 파일을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노드 그 뒤에 보이시나요? 이게 K1 노드 03에 지금 IP 가지고 뜨고 있죠. 그 컨테이너 IP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몽고DB 클러스터 IP가 있죠. 이거는 두 개 컨테이너 IP나 클러스터 IP는 하나는 그 파드가 쓰는 컨테이너가 쓰는 그냥 내부 IP, 또 하나는 이렇게 서비스가 쓰는 IP,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각각 지정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쓰는 IP는 보통 클러스터 IP라고 하는데 이 두 IP들은 전부 다 물리 장비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IP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라우팅을 딴 데로 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IP를 받고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는 몽고DB라는 게 보이고, 몽고DB가 떴죠. 그래서 이렇게 K1 노드 03에 몽고DB가 이렇게 IP를 가지고 포트를 가지고 뜹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를 아까 만들었죠. 몽고DB.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만들면 어디에 저장되냐면 사실상 IP 테이블즈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큐브 DNS의 DNS명 플러스 IP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클러스터 안에서는 몽고DB라는 DNS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리소스 자원은 아니에요. 물론 IP 테이블즈에 어떤 추가되니까 리소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이는 리소스 자원은 아닙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IP 테이블즈 본 거거든요. 그래서 IP 테이블즈는 어떤 노드에 들어가든지 간에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1번 보면 데스티네이션이 10.96.19.8 이게 이제 서비스 IP잖아요. 요 IP가 오면 이제 요 체인으로 가라는 거고 그 체인으로 가니까 두 번째 체인을 보니까 이건 다시 세 번째 체인으로 가라는 거고 맨 위에 세 번째 체인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그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면 파드 IP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호스트에서 해당 노드에서 이런 서비스 IP가 왔을 때는 해당되는 파드로 가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서비스의 IP는 어디에 있냐? DNS에 있죠. 큐브 DNS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DB를 설치하고 이제 웹 그 프로그램을 짤 텐데 웹 프로그램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rsvp.py가 있고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전부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거를 도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해당되는 rsvp 이 도커 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썬 3의 알파인으로 돼 있고요. 가장 이제 알파인 그 가장 좀 작은 그 이미지로 해놨고 그 다음에 그
그 디렉토리를 앱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requirement.txt 그 텍스트를 앱에다 복사해서 그 다음에 run pip으로 이제 인스톨을 하죠. 그리고 아까 그 소스 rsvp.py를 앱 밑에 복사하고 워킹 디렉토리를 앱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80으로 오픈하고 파이썬 rsvp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요게 간단한 도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넘어가지 않죠. 물론 그 어떻게 하면 도커 파일을 작게 만들 것인가라는 논의는 있어도 대부분의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뭐 자바일 때도 똑같죠. 자바일 때는 뭐 통캐시든 어디든 복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하면 도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러면 DB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rsvp.py에 보면 DB 연결은 환경 변수로부터 mongodb underbar host라는 값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mongodb underbar host라는 값을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환경 변수의 값만 넣어주면 db DNS 명만 넣어주면 알아서 DNS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db를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넣어주는 값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또 디플로이먼트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DB가 아니라 그 웹을 배포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리플 클래스 다 있고 요 이제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건데 어퍼넨티를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노드 셀렉트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해당되는 DB를 MongoDB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드 셀렉트를 넣는데 이번에는 노드 셀렉트를 넣은 게 아니라 내가 DB가 배포된 곳 말고 다른 곳에 파드를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DB랑 같은 곳에 파드가 우연히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웹, 그 서버가. 그리고 DB랑 웹 서버가 같은 곳에 있지 않고 분리하게 쓰는 거고, 그래서 엔티 어피니티를 줬습니다. 파드 엔티 어피니티 줬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쭉 찾아보셔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게 쓰는 거고요. 그 required during scheduling 이건 뭐냐면, 그 ignore during execution 있잖아요. ignore during execution은 실행되고 있으면 스케줄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웹이 실행되고 있으면. 그런데 그 required during scheduling은 이제 반드시 이 설정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드가 하나밖에 없고 DB가 하나 떠 있으면 파드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케줄링이 펜딩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파드가 안 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약간 난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떨어뜨리되 아니면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뛰어라는 설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프리퍼드라고 앞에 리카이어드 대신 프리퍼드라고 주면 됩니다. 이그노 듀얼링 이스큐션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뒤에서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가면 이거에 대한 뭔가 또 옵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실행 중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고 토폴로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토폴로지 중에서 여기서 할 거는 호스트네임이에요. 그래서 노드 03을 PR라고 하는 거예요. 노드 03이 그 다른 호스트로 가라는 거고 레이블 셀렉터는 이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 아까 보면은 그 DB에 그 RSVP DB라고 아까 MongoDB를 줬잖아요. 요 MongoDB를 떠 있는 노드를 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가장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 많은 그 스케줄링들의 옵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 변수죠. MongoDB underbar host 값을 반드시 MongoDB DNS 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value 값을 MongoDB라는 거죠. 그래서 DNS 예 그 실제로 RSVP 소스가 돌아갈 때는 MongoDB라는 DNS 명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 MongoDB DNS 명의 환경 변수 키 값은 아까 MongoDB underbar host라고 이름을 줬어. 이렇게 줬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는 얼른 80인데 그냥 이렇게 아까 서비스에서 이름을 줬던 웹포트라는 거 이렇게 컨테이너 포트라고도 줄 수도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서비스도 아 그 앱도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줬고 하나 특이한 거는 노드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드 포트는 뭐냐면 호스트 서버에 오픈되는 포트예요. 그래서 아까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IP를 줬으면 그냥 그 클러스터 안에서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노드 포트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RSVP, 노드 포트 해가지고 IP는 클러스터 IP는 받았죠. 예, 서비스니까 이것도. 그런데 노드 포트 타입이기 때문에 뒤에 80땡땡,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3만, 3만,
1200포트라고 이제 나왔죠. 이게 호스트에 요 해당되는 IP를 접속하면 이 서비스 RSVP 서비스를 접속이 되고 이 RSVP 서비스가 웹서버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노드 04로 엔티 어피니티가 적용돼서 그쪽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거냐? 이렇게 구성됐어요. 보면 몽고DB는 노드 03에 떠 있고 그 몽고DB가 가리키는 서비스명, DNS명은 몽고DB 이름이고 RSVP 파드도 떠 있는데 얘는 웹은 80으로 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비스 몽고DB 서비스 DNS명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앞단에 서비스가 있었죠. 그리고 서비스가 웹도 앞단에 서비스가 있었는데 노드 포트 31200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노드에 31200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드로 31200을 접속하더라도 해당되는 웹으로 갈 거고 그 웹이 다시 서비스를 통해서 몽고DB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메뉴에 보면 이제 31200 제일 잘 안 보이는데 31200으로 접속한 거고요. 노드 IP를 주고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RSVP 웹화면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도메인으로 접속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으로 접속하고 노드 포트가 나온 이후에 이제 ingress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봤더니 ingress 컨트롤러가 있는데 반드시 ingress L7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ingress 컨트롤러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ingress 컨트롤러를 잘 설치를 못하겠다? 그러면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거를 쓰거나 아니면 아까 큐브스프레에서 설치할 때 ingress 컨트롤러를 enable 시키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지금 봤더니 ingress 컨트롤러는 노드 01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ingress 컨트롤러는 이렇게 그 설치가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ingress 컨트롤러가 노드 01에 떠 있고 그 ingress라고 하는 그 타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공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ngress 컨트롤러가 ingress 통해서 서비스 통해서 웹으로 접속된 거예요. 그 웹은 아까 또 서비스를 통해서 DB랑 접속이 되는 거고요. 근데 ingress 컨트롤러에 보면 IP는 뭐가 돼 있냐? K1 노드 01의 IP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호스트까지 와서 ingress 컨트롤러가 떠 있는 호스트까지 와서 ingress 컨트롤러의 ingress를 타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ingress 컨트롤러는 NGX나 이런 리버스 프락시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애들은 다 뒷단에 DNS로 다 도메인명으로 연결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그 이름만 줬는데 rsvp.example.com을 내 로컬 호스트에서 주고 그 IP를 노드 01에 대한 IP를 이렇게 호스트 파일에 주고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웹이 하나잖아요, 지금. 그럼 스케일 아웃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아주 편하게 이렇게 스케일로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를 둘러주면 바로 그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뭐냐면 ingress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ingress를 갔는데 다시 웹도 앞단에 서비스가 있잖아요. 서비스가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해주는데 앞단에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는 웹, 또 하나는 다른 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띄웠더니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01, 하나는 04에 떠 있죠 지금. 노드 01, 노드 04 웹이 그 보니까 노드 01, 노드 04에 떠 있고 앞단에 서비스가 이제 로드 밸런싱 해주는데 그 앞단에 또 ingress 컨트롤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호스트명을 제가 DNS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그 해당되는 IP를 주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두 개, 세 개, 네 개 노드의 리플리카를 셋이나 넷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그다음 앞단에 엘퍼 하드웨어 엘퍼 같은 또 앞단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그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가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멀티 스케일이 되고 스케일 아웃이 되고 이제 앞단에 있는 L4는 어떻게든 뭐 HA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L4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셨고 이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더 크게 할까요? 잠깐만요.
보시면 아까 이제 소스를 받았고요. 이렇게 이제 기계에서 이제 소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커 파일하고 이제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도커 파일을 빌드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도커 파일 그 상태에서 이건 생략한 상태에서 이렇게 YAML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NGINX 컨트롤러를 그 Ingress 컨트롤러를 띄우고 싶은데 혹시라도 못 띄웠던 분은 요 YAML 파일을 돌리면 Ingress 컨트롤러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그 RS 실제로 중요한 건 데모에서 보여줄 건 RSVP 앱하고 Ingress하고 DB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줄 건 RSVP DB죠. 그 전에 제가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웹점 아 네, 이렇게 해서 웹도 지우고요. 인그레스 아까 해놨던 것도 지우고 DB도 지울게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 그럼 이제 먼저 노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과 똑같이 노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먼저 DB를 설치했죠. 그래서 DB를 먼저 보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db.yaml을 설치하면 네, 이런 식으로 파드가 버스 러닝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밑에 보는 서비스의 MongoDB가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어떤 노드에 설치가 됐는지 궁금하니까 큐브 컨트롤에서 와이드 옵션으로 보면 이렇게 노드 03에 그대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레이블 지정하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미리 지정해 놨기 때문에 노드 레이블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03에만 설치가 되는 거고요. DB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가 요 그 MongoDB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RSVP 웹을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을 설치하면 제가 아까 그 웹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노드 포트를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노드 포트가 연결이 되는 보일 텐데 요거를 한번 또 보면 이 보시면은 이제 RSVP 웹에 노드 포트가 31200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호스트, 뭐 어떤 호스트, 노드 중에 어떤 호스트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노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호스트 파일에 내 로컬 호스트 파일에 K1.0.1은 이미 그 호스트 IP를 둬놨어요. 그래서 K1.0.1이고 32000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노드 포트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 32000번 되죠. 근데 이렇게 접속하는 거는 이제 좀 싫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뭐 SSL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ingress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ngress는 안 보여드렸는데 ingress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러는 이미 컨트롤러가 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쿠버네티스는 컨트롤러 패턴이라 그래서 뭐든지 컨트롤러가 그 변경 사항을 다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gress라는 거를 내가 타입을 만든다는 거는 어떤 이걸 띄우는 게 아니라 리소스를 띄우는 게 아니라 이런 ingress가 들어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엔진X가 요 해당되는 값들을 이 컨트롤러가 읽고 있다가 그 설정을 바꾸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호스트명은 이렇게 DNS명은 이렇게 접속하면 뒷단에 있는 웹 RSVP의 서비스명이죠. 그리고 거기에 80포트로 가라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svp.example.com으로 접속을 하면 해당되는 그걸로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제가 로컬 호스트 로컬 파일에 rsvp다 example.com은 그 아까 ingress 컨트롤러가 떠 있는 호스트명 IP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면 아, 크리에이션 안 했구나. 네, 이렇게 ingress 컨트롤을 크리트하면 약간의 그 싱크되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넣었던 값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ingress 컨트롤러를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도메인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SSL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한 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RSVP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내가 이거를 리로드를 해도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호스트네임이 이 파드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이거를 이렇게 제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만약에 리플리카를 띄우면은 노드가 두 개가 뜨게 돼요. 아, 파드가 두 개가 뜨게 돼요. 보시면은 노드 03을 피해서 02하고 04에 아까 NT 어피니트 파드 NT 어피니트가 적용돼서 여기 두 대가 떠 있죠. 그래서 RSVP 그 파드가 두 개가 떠 있는 거고 얘를 파드 두 개를 로드 밸런싱 해주는 거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뒤에 이제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이게 호스트명이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파드의 그 서비스 인그레스가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 두 개를 계속 그 로드 밸런싱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3개로 하든 4개로 하든 계속적으로 파드들의 이제 로드 밸런싱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DNS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쿠버네티스 기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쉽게 그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커로 만든 다음에 배포를 하면 언제든지 그 로드 밸런싱이나 아니면은 오토 스케일이나 셀프링들을 쓸 수 있어요. 한 3분 정도인데 제가 그 이거 좀 발표를 하면서 우리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좀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이 있고요. 질문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